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피파가 이제는 이름을 잃었죠. 피파에서 EAFC로 이름을 바꾼 첫 해 시리즈 FC24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EA 크리에이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글화고요. EA Sports It's in the game. 맛을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여서 이거 한글화도 이거 17년도에 제가 EA 플레이 때 미국 가서 프로듀서한테 왜 한국은 로컬라이징 안 해주냐, 한글화 안 해주냐 그랬더니 몰랐는데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한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몰랐대. 아니 다 봐야 되나 설마? 이러고서 나중에 책임 전가하려고. 소리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액션 캠도 나왔다 그러던데. 심판 캠. 좋아하는 클럽 토트넘. 이메일 받기. 이번 시즌은 UI가 조금 가벼워졌나요? 한번 좀 볼게요. UI 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 자, 얼티메이트 팀 있고, 킥오프 있고, 감독 커리어, 선수 커리어, 클럽, 볼타, 그리고 플레이 방법 데모 있고, 시즌은 뭐죠? 팀원과 함께 또는 혼자서 디비전을 정복하세요? 온라인 플레이? 시즌? 토너먼트? 코옵? 온라인 친선? 플레이스테이션 토너먼트? 여러 개가 더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시즌 토너먼트, 코옵, 온라인 친선, 이게, 온라인 친선은 모르겠지만, 시즌 토너먼트랑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원래 저 FUT 들어가 있던 게, 얼티밋 팀에 들어가 있던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원래도 있었어요? 나 왜 처음 보지? 그니까 그만큼 전작 UI가, 좀 가시성이 떨어졌다. 지금 너무 깔끔하네요. 왼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그 무슨 RPG 게임 시작하기 전에 메뉴 고르면서 그 옵션 창 고르고 새로 시작하기, 불러오기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딱 그 느낌으로 왼쪽에 정렬을 아주 예쁘게 해놨고, 옛날에는 쓸데없이 이 UI 넘어갈 때마다 이 화면 전체가 훅 막 이러면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렉 걸렸었거든. 지금은 뒷배경은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아주 글자나 아주 뭐 아이코닉한 그런 문양들 그런 것만 살짝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볍잖아. 지금 너무 가볍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동적이다, 나는. FC, 새로 나온 그 피파 FC24부터는 이렇게 좀 가벼운 UI. 아주 우리 축구하려고 하는 거지, UI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UI를 너무 좀 이렇게 많이 꾸몄었죠. 지금 컨텐츠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여자 축구 선수, 여자 축구 선수단들이 있는 얼티밋 팀, FUT라고 하죠. FUT도 아니야, 이제는 얼티밋 팀이네요. 그냥 원래는 피파 아니라 풋볼 맞나? 풋볼 얼티밋 팀이었나? 피파 얼티밋 팀. 그러네, FUT였는데 그냥 얼티밋 팀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감독 커리어하고 선수 커리어, 요거 아주 재밌게 변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클럽이나 커리어 모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직도 FC24를 많이들 구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얼티밋 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봅시다. 매드 레디 시작까지 이틀 23시간. 먼저 네 스쿼드를 만들래. 잉글랜드. This will help your team build chemistry. Select a nation. 광고요? 아, 광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게임을 지원받았죠. 진짜 레전드다. 와, 이 누나 누구야? 라우라 블라인 클린드 브라운? 제어된 폭발된 가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대부 스탯 좀 볼게요. 스탯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이게 뭐야? 아, 플레이 스타일이 뭐야? 플레이 스타일은 두 가지 레벨인데 선수 이력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보세요. 왜? 이거 뭔데? 이게 뭐야? 플레이 스타일 이거 특성 아님? 특성 내가 달 수 있어? 왼쪽 밑에 보면 플레이 스타일하고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선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나 보네요? 감독이 이 누나예요. 만눌루라는 누나가 감독이신데? Your first job will be to sign a loan player and improve one position. Select any player to replace with a newly signed loanee. 임대 선수? 수비를 좀 바꿀까? 몸에 이런 식으로 여자 선수하고 남자 선수하고 같이 뜨네요. 리디거가 떴고 리디거는 특성도 달려있네. 뭐야, 뭐 달려있는 거야? 블로킹 수행 시 도달 범위가 증가하고 성공적인 블로킹을 수행하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RPG 게임처럼 됐는데? 피지컬, 공중전, 플레이 스타일에 플러스 되는데 훨씬 더 높이 점프하고 공중전에서 피지컬이 매우 강해지. 너구리는 뭐야? 수비, 너구리. 스탠딩 태클 성공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스탠딩 태클 시 볼을 발 앞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이 새로운 게 좀 많아졌네요. Well, that'll definitely help. Loan players join your club for a set. For your first few matches, you'll need some kits. 키트. You can get a fresh look later as you find new kits in the game. 잉글랜드 킷. 폴란드 킷. The fans will want to cheer you on, but you need to give them a badge to stand for. 대구 FC. Choose one of these and let's get in. Well, that was easy. The next part's up to you. Get out on the pitch and start playing. Master trading in the transfer. 소리 괜찮나요, 님들? Start your ultimate team. 피파 23에 남아있는 피파 포인트 남은 잔액을 전부 이전하고 싶냐? 우선은 놔두자. 저 한번 딱 한 게임할 때 딱 한번 저거 옮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소리를 조금 증폭을 한 10%만 증폭을 시켜볼게요. 이 얼티밋 패드 카드 팩이라서
Select play now and get started. If you want an overview. 바로 시작하기. Moment. Build up, play. 얼티메이트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위에 이제 기초 있고 마일스톤, 샘켈. 이게 지금 도전 과제입니다, 님들. 스토리를 선택해서 도전 과제처럼 깨 나가는 그런 거예요. 기초, 축구의 모든 것. 패스 뭐 몇 분 안에 뭐 하기, 뭐 챌린지 하기, 종합하기 등등등등. 자, 모먼트 플레이가 있고 스쿼드 배틀이 있고 라이벌이 있고 챔피언스가 있고. 우리는 보통 FUT 플레이를 한다. 이제 FUT도 아니에요. 이제 F 빠졌고 그냥 UT입니다. UT 플레이를 한다 그랬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라이벌 경기하고 챔피언스, 친선 경기 이렇게 세 개 많이 하죠. 온라인 드래프트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고 라이벌 매치. 디비전, 이게 디비전이거든요. 옆. 디비전 라이벌 들어가기 전에 카드팩이 있나 한번 좀 볼게요. SBC 있고. 이제 UI 진짜 편하게 바뀌었다. 여기 위에서 딱딱딱 거리면은 그냥 짜싹싹싹 바뀌네. 이적. 이적 시장. 벌써 이적 시장에 카드가 1600개나 쌓였다고? 검색해볼까? 뭐 나와있나? 누가 잡카 엄청 올려놨네. 스토어에서 자 파운더 스펙 지금 피파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EA가 피파 온라인에도 지금 파운더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듯이 얘네도 지금 EA 신작도 FC24도 새로 아이디어 런칭을 하면서 파운더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이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다 라는 뭐 그런 뜻으로 막 배지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 여러 개를 줄 수 있다고 해요. RWW는 뭐야? 뭔가 까는 맛이 있는데. 그래서 파운더스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고 키트를 꾸밀 수 있고. 자, 다 적용. 뭐 진화는 뭐야? 진화 뭐야? DNA 그려져 있는데? 뭐야 진화 설명도 없이 그냥 흡수돼 버렸는데? 저게 특성 입력시키는 건가? 자 임대 선수팩 예약 구매한 사람들만 주는. 아 홀란드를 주네요. 손흥민 87. 손흥민 선수 어떤 스타일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속도 87에 가속력 85, 속력 88. 속력이 맥시멈 스피드고 가속력은 토크예요. 뛰어나가는 힘. 얼마나 빨리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지. 슈팅 88, 공격 위치 선점 90. 마무리 89, 슈퍼워 88, 중거리 슈 89, 발리 79, 페널티킥 73.
패스 드리블이 아주 좋네. 밸런스는 좀 안 좋고 민첩성이나 반응속도 볼컨 드리블 평정심은 좋네요. 스태미너도 좋게 평가돼 있고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많이 좋게 평가해주네. 특성에는 득점 가마차기가 들어가 있네요. 최대 커브와 빠르게 정확한 가마차기를 합니다. 형님 저 후구였나 봅니다. 얼티밋 에디션이었는데 이제 설치하네요. 본인은 이거 못하세요. 이틀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후구 아닙니다. 이건 지정돼 있는 사람들만 이틀 먼저 합니다. 아 나오셨네. 이분 유명하죠. 첼시 스트라이커 90 누구야? 드롭바? 캬라 쌈캬라 쌤커 엄청 크시지. 와 죽인다 드리블 메시어. 크, 슈팅이 흥민이보다 좋네. 플레이 스타일은 6개나 들어있어. 파워 헤딩? 키가 몇이신데? 168? 흥미보다 훨씬 좋은데? 오 요거는 이제 사는 팩들. 근데 아마 사라고 지금 보면은 위에 FC하고 4600 캐시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아마 얼티밋 사면은 주는 걸 거예요. 스토어에서 사실 FC 포인트 결제가 4000 포인트 되면 한 4만 원 정도 되는 포인트를 준 거네요. 사실 옷 같은 거 사는 거는 좀 에바고 스타디움 팩 이런 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챔피언스 스타디움 팩? 엄청난 경기력을 발휘하세요. 볼 배너가 들어있습니다. 별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프리미엄 골드 팩 이거 까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카드 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20번, 30번. 자, 카드 깡, 아르헨티나 골키퍼, 아약스. 아니 근데 이거 만들면서 틱톡커들이 만들었나? 이 뽀샤시가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너무 뽀얀. 너무 뽀얀데? 팩이 맛이 없는데 버릴까? 이건 먹지 말자. 너무 맛이 없다. 사지 말자 이거. 룰리는 무슨 이번에 카드팩 신경 많이 썼네요. 오! 팔생제를 막 CD에? 다닐로 페레이라? 오 근데 님들 진짜 까는 맛이 아예 다른데? 우선 싹 다 집어넣을게요. 안 팔고. 요거 깔 때 좋은 선수 나오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구더기 이것도 별로 안 좋은 패인 것 같은데 겁나 빨리 까지는데?
이게 막 90짜리 나오면은 어떻게 이펙트가 변할지 잘 보세요. 지금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진짜로 누구셈? 프랑스 CM 스타드랭스. 이게 이름들이 소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옛날에는 소문자가 아니라 다 대문자 아니었나?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비니시우스는 비니시우스인데 주니어가 아니네. 비니시우스 아빠가 나왔네. 카운토레스. 르펜. 리르센. 근데 단점이 여자 선수들 키들이 크지가 않아서 실사용하려면 윙어나 빠른 격수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수비수랑 중미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애매할 듯. 키들이 보통 170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형님 FC 카드판 연출 그래도 사쿠키 연출보다는 좋네요. 완전 좋은데요? 아니 약간 이 뽀샤시한 느낌이 있으니까 마치 영상을 녹화했다가 트는 것 같아요.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매 판마다 그 다르게 들어가요.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이거 뿌연 느낌 있으니까 약간 영상, 동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 근데 대체 다 누구신? 토렌트인데요? 이분은 예쁘신데? 와, 마르티네즈 머리 진짜 개빡세게 묶었다. 와, 이 동네에 이런 친구 하나씩 있는데 맨날 술 먹으면은 깝치면서 클럽 가자 그런 애들. 이런 애들 가장 용감한 애들.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새벽 5시 6시 돼서 집에 그냥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잠드는 애들. 도비님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 이거 인게임에서 10. 저런 소리 나는 줄 알고 이상한 처음 보는 애 나오는 줄 알았. 근데 카드 강의 완전 초반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금색? 금색으로. 아니구나. 보거형 손흥민 기원합니다. 임대팩에서 나왔어요 이미. 이건 진짜 여자 축구다. 이건 진짜 여자 축구 선수다. 100% 미국 뜨는 순간 알았어. 미국 아이비 뜨는 순간. 여성 선수 볼 때마다 저절로 웃음 나오네. 키키키키요. 근데 EA에서 이런 걸 노린 거 아닐까요? 사실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들이 거무죽죽하고 그냥 태양빛에 그냥 끄슬린 사람들만 보다가 이렇게
뽀얗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잖아. 어. 랜스데일이고. 와. 맨시티인데 이렇게나 맨시티인데 이 사람 능력치 좋게 나왔으면은 홀란드인 줄 알았겠다. 아니 무슨 뭐 90짜리 하나도 안 나와. 뭐 못해도 87, 뭐 85라도 하나 나와. 이 보니까 지금 은테두리로 돼 있으면은 70대 애들이네. 그지? 금테두리로 돼 있으면은 80대 애들. 그러면은 글쎄, 90대는 뭘까? 지금 은이잖아. 쇠 덩어리잖아, 지금. 근데 솔직히 파트너 정도면 하나 찔러줄만 하지 않냐, EA야. 자, EA에서 간혹 그렇게 까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있어요. 네. 후배가? 아 제발 쉣. 그냥 팔아 제발. 아니 이번에 홀란드 나온다. 이제 봐봐. 잉글랜드 엘비? 맨유? 왔다 블룬델. 몰라? 이 사람들 축구 헛봤네. 빅클럽 떴는데 여성 축구 선수 나오면 패드 던질 때 진짜 키키키키요. 뭐야? 데라클루즈. 나이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운네스탈 나왔네. 와. 운네스탈 키 198. 조용히 지우라는 신이 계시네.
저는 노코멘트. 아우, 골키퍼 그만 나와. 이번에도 골키퍼에 해내. 온 골키퍼 다 모으는 중. 음바페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인 그 선수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뭐야? 그만 나와. LA 길럭시? 치차리토! 야, 기량 왜 이렇게 떨어졌냐? 달리기 68밖에 안 되네? 아니, 치차리토인 것보다 아직도 뛰는 게 더 신기한데? 저 퍼거슨의 유산 아니야? 귀 뚫지 마, 씨. 그 얼굴로. 그 얼굴로 귀 뚫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럼요. 아예 EA가 라이센스 하나는 빵빵하시니까. 아니, 제가 축구를 최근에 안 보긴 했지만 너무 안 봤을까요?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몇 팩째 누군지 이게? 지단 같은 건 안 나올걸? 본가인 FC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들만 나오고 옛날 선수들 나오려면은 그 시즌 카드가 이후에 나와야 돼요. 아, 이거는 여자 선수다. 100퍼. 아, 되게 맑게 생기셨는데? 성격 되게 좋게 생겼는데? 변호사 같아. 아니, 샌백인데 달리기 83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칸테야? 오, 아스날 스트라이커. 버스에서 옆으로 계속 굴르면서 8시간 동안 버스 타다가 지금 일어난. 이게 정식 발매였으면 100퍼 하겠을 거 같은 킥킥킥이에요. 저런 여축 선수 달리기가 83인데 부스케츠 달리기 30인 건 뭐 못하네. 어? 야야투레? 캐시에 오, 허리 좀 좋은 애 나왔네. 캐시에면 괜찮지.
그래 캐시의 사우디 같지 참. 아 근데 캐시의 사우디 가서 여기서는 케미 맞추기 힘들겠다. 와 이거 키운다 찐코하라가 이렇게 나왔으면. 오 레알 마드리드 아이비. 나이스 카르바할. 좋아요. 이제 슬슬 좋은 거 나오는구만. 걸어 나오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끝났는데? 자, 카드팩은 다 까봤고요. 이제 클럽을 이제 맞춰봐야죠. 플레이하기 위해서 스쿼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리고 이런 건. 자, 클럽에서 스트라이커로 쓸 만한 친구가 아 최고의 선수죠. 홀란드. 그리고 최고의 선수 비겐 스몰 샘 캐르. 자 그리고 미드필더는 미드필드는 사실 굉장히 공을 계속 받았다가 줬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토렌트로 하겠습니다. 토렌트가 그 누구보다 공을 받았다 줬다를 잘할 것 같거든요. 데이터도 받았다 줬다 하듯이 토렌트이기 때문에 시드 유지를 위해서 우선 박아주고 여기도 비겐스몰로 캐시에랑 짝꿍 맞춰주고요. 지금 저거는 케미는 하나도 안 맞출게요. 케미 맞추기 너무 힘들어서. 자 LM은 누굴 놓냐. 아 LM은 역시 우리 흥민 선. 얼마나 좋은지 딱 인게임에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흥 5경기 뛸 수 있거든요. 자 RM은 이제 흥민 손과 달리기가 비슷하고 슈팅이 비슷한 얼마나 좋게 23부터 밀던 선수면 1등킥이에요. 펄스. 흥민이보다 달리기가 훨씬 빠른. 흥민이가 87인데 달리기가 91인 선수. 펄스 선수. 펄스 누나. 그리고 알비는 조금 재빨라야 되죠. 그쵸. 맨유의 최고의 선수. 아 얘를 LB에 놓자. 우선 오른쪽은 카르발. 그리고 왼쪽은 맨유의 최고의 선수 루쿠쇼도 제끼는 브룬델. 누군델? 도대체 누군델? 그리고 리디거의 짝으로 아까 전에 환한 미소를 가진 누나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제 팀의 김민재. 제 팀의 김민재 니엘센. 자 그리고 골키퍼는 아무래도 민첩성이 중요하죠. 팔을 빨리빨리 뻗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르 시네크 할머니로 해서 요렇게 이제 남녀 성비가 2대2로 딱 맞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여성을 한 명 더 기용한, 그래서 48대 52% 정도로 해가지고 탁 제가 한번 팀을 맞춰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칭찬 받을 만하죠? 혹시 이 팀은 마카롱이 두 개인가요? 이번에 그 FC24에서는 진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진화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진화를 선택하고 챌린지를 완료하면 선수가 업그레이드 된대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QR코드로 찍으랍니다. 자, 파운더스 진화가 있는데 약한 발을 올려주네요? 나는 좀 잘해준다요? 키가 너무 길어요. 약한 발을 올려주는 거 뭐야? 끈기와 인내의 윙어 페리시치? 이게 뭐지? 아니 약한 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잠깐 이거 좀 봅시다. 아 이 누나 약한 발 올려줄 수 있다고. 빠른 발 패스나 패스 3 수비 3 체력 5. 오 이것도 날짜에 따라 다 다르네요. 그리고 이거는 한 명한테만 줄 수 있나 봐요. 어, 되게 심사숙고해서 매겨야 되겠는데? 요거는 전체와 속도, 수비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 솔직히 토렌트 누나 주겠습니다. 약간 마치 그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판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면 자리 있어 이러면서 다른 책상으로 가게 생긴 누나여서 이 누나 진화시켜줄게요. 그런 일진들 다 패죽이라고. 이 선수에게 이 진화를 고정시킬 겁니다.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며 미안한데 머그샷 같아.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스쿼드 구상 챌린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화시켜버리면은 거래가 안 되는구나. 교불이 돼버리네. 진화시켜. 야, DNA 강화? 전 지금 약간 약간 두려운데요 저는 지금. FC24도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피온이 이걸 따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질 않는데. 벌써 어지러운데. 자, 여튼 진화해서 이렇게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타디움 클럽 옷이나 이런 거 세레모니 하는 거 관중 함성 이런 거. 와 이게 본가의 맛이지. 이게 다 라이센스거든요 저거. 여기 골 사운드는 안 나네. 클럽 주제가. 진짜 개노잼. 아이슬란드가 제일 멋있네요. It's the founders. It's 라파업을 되면 승커는 양발된다. 키키키 첼시한테 다 뒤졌다. 키키키.
스타디움 꾸미는 거는 전작이랑 뭐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뭐 골레트 색깔부터 경기장 패턴, 트로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요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가는 거 같고. 아날드가 여자한테 힘으로 밀리는 세계선 팀이 너무 끔찍해요, 야팔. 자, 한번 플레이를 시도해도 보도록 하죠. 라이벌에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라이벌 말고 모멘트라는 걸 플레이해서 요 스토리를 깨면은 포인트를 주고 저 포인트를 모아서 다음 뭔가를 열 수가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 너무 맛있어. 혹시 나중에 그럼요. 커리어 모드도 한 소개 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우야. 와, 이번에 새로 나온 엔진인가 봐요. 왔다. 뒤졌다. 와, 이런 소리까지 다 나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설정 좀 좀만 바꿀게요. 이게 화질 보정이래. 게임 설정. 잠시만요. 카메라 좀. 카메라를 코옵으로 놓고 커스텀으로 해서 높이 제일 높이고 줌 뒤로 밀고 됐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EA 무슨 캠 새, 아까 방금 전에 보니까 나왔던데? 게임 캠? EA 스포츠 게임 캠? 형 목소리 빼고 소리가 W 들려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안 들려요? 잠깐만.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돼. 낮아 이제? 이게 새로 나온 EA 캠인데? 흥민이 가마차기 한 번만 해보자. 와, 흥민이 미쳤어. 와씨, 엄청 부드럽네. 되게 부들부들거리네. 이번에 엔진 바꾼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스쿼드 배틀에서 AI랑 좀 한번 붙어볼게요. 이게 유저가 없거나 지금 저처럼 스트리머거나 아니면은 각 나라의 그 EA 대표인 사람들이 지금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EA 파트너거나 그런 사람들 몇 명 없어가지고 라이브 저거보다는 AI 쪽으로 좀 할게요. 싱글 쪽으로.
어차피 게임만 보면 되니까. 아, 이게 옷에 반짝이가 들어있구나. 컨트롤러 진동 아직은 평가하기 힘듭니다. 좀 해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프라임? 와, 이거 카드 설명해 주는 거. 플레이 스타일. 잠깐만, 이거 여기가 설정이 안 돼 있다. 자, 토렌트. 와, 너무 부드러운데? 근데 팔들을 다 결을 떼고서 이렇게 뛰죠? 덥나? 왜 다 이러고 뛰어? 깡패야? 어, 샘 캐리 선수. 살짝 미끄러지는 게 좀 심한데? 체감이 완전 메시인데? 달리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데.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정확하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드리블할 때는 약간 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잔디를 미끌리는 것 같은 느낌? 와, 근데 진짜 엔진 개발이 많이 되긴 했다. 그래픽 이 정도로 뽑아내는데 프레임 6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60프레임이거나 60프레임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토렌트 누나 막아! 토렌트 누나 받아! 토렌트 누나! 안돼 안돼 안돼! 토렌트 누나 막아 막아! 나이스 키에드 잭! 자, 멀던. 자, 손흥민. 자, 사포. 흥민이와 홀란드가 같이 뛰는 모습. 아, 좋은데요? 아, 망했고. 깝치다 말고 빨리 브룬델 누나. 아, 브룬델 누나 개빨로. 아, 반대쪽 너무 멀리 줬죠? 나이스 니엘슨. 와, 니엘슨 누나 센데. 아, 근데 등치들이. 자, 샘커 누나. 자, 코너킥. 이게 포지셔닝이 그 당구 칠 때 있잖아요. 당구 칠 때 그 오시로 칠 거냐, 씻기로 빨 거냐, 뭐 황오시로 밀어 칠 거냐, 우라로 돌릴 거냐, 이런 거 할 때 그 두께 조절하는 거 있지. 이거 전작에도 있던 건데 사람들이 잘 안 하지. 깎고. 어, 조졌고. 아, 토렌트 누나 나이스. 아우, 손흥민. 아, 까비.
하. 깁스가 키퍼야? 아니 팀 이름 S 뭐야? 노린 거 아님 이 정도면? 카르발 라이스 반대 전환. 오오오오 뭐야 방금. 오 이거 스루 패스 주는데 스루 패스 주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네. 오오오 어 스루 패스 하는데 스루 패스 할 때 어디다 줄 건지 정할 수 있네. 좋은데? 감독이랑 말하는 거. 야, 야 이거 류디거랑 토렌트랑 옆에 서봐봐. 미녀와 야수지 야씨. 펄스 누나! 근데 확실히 여자 축구 선수들이 몸이 가볍네. 빠르고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수들이 지금 이거는 제가 임시로 만든 팀이라 이렇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팀을 꾸려서 나오면 거의 윙어들이나 풀백들은 좀 빠르고. 왜 누워 저거 뭐야. 야 이거 모션 많이 추가됐다. 방금 전에 프리킥 하는데 눕는 거 봤어요? 카르발 라이스. 몸싸움 밀리나면 몸 밀어볼게요. 기회가 되면은 등치 큰 남자 선수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여자 선수로. 고로티. 아이 개. 아. 약간 아깝네. 아 그럴 수 있지. 아. 와 그럴 수 있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밀지는 못하고 비비는 건 되는 것 같은데 밀지는 못하네요. 밀지는 못함. 아론수를 미드필드 한번 써봐달라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이렇게. 아론수 자 간다. 살짝 톡 올린다. 받아! 샘케르! 와 진짜 홀란드랑 똑같이 생겼다. 와 홀란드 여복 터졌네. 홀란드 여복 뭐야 미쳤는데? 기대득점 0.00이었는데 너 버렸어? XG값 보소. 와 이런건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EA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피파를 좋아하고 또 이런 약간 게임의 IP나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존나 웃기네 그냥.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뭐 마치 존 되게 치열한 그런 게임이었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 치열한 게임보다는 뭔가 그냥 순수하게 재밌네. 뭔가 순수하게 즐거움을 주는 게 좀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와 뭐야 이거 기술? 뭔데? 재밌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와, 같이 락커룸 들어간다. 야, 안 돼. 야, 방송 중이 안 돼. 와,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MVP 나온 거. 자, 이렇게 해서 얼티밋 팀은 한번 카드 깡 그 모션이나 뭐 이펙트 같은 거 한번 구경해봤고, 그리고 스쿼드 배틀을 통해서 여자 선수들하고 남자 선수들하고 섞여서 플레이할 때, 그리고 실제로 싱글 플레이를 하거나 UT라고 할게요. FUT에서 F 빠졌으니까 UT 플레이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 근데 왜 필드색이 아쉬운 것 같지? 필드색이나 뭐 이런 거는 꾸밀 수 있으니까. 스타디움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고, 보면은 뭔가 영상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 보여요. 여튼 얼티밋 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저는 감독 커리어하고 선수 커리어 이렇게 한번 또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커리어. 네.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찍자마자 바로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1080p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트위치로 보시는 것보다 더 화질 좋으실 거예요. 자, 우선 감독 커리어 모드로 해서 토트넘 감독을 합시다. 자, 최신 스쿼드 로스터 받아주고. 해설 언어야? 아 잠깐만, 역해가 갑자기. 해설 언어? 이게 뭐 옵션이 있나요? 이게 게임이 플레이를 오래 하다 보면 소리가 밀려가지고 한 번씩 화면을 리플래시 해줘야 됩니다. 딱 맞죠 이제? 글쎄요. 오디오 해설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있네요. 아 야따 아 고자이마시다 막 이러나? 기타죠 기모찌.
해설팀. 아, 해설팀 고를 수 있네. 데렉 레하고 스테와트 랍슨, 거의 머이 브라이랑 슈 스미스. 사이드라인 사이드라인 해설자. 해설 볼륨, 스타디움 환경. 오케이. 원래는 여기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것 때문에 껐습니다. 녹화 때문에. 자, 우선 감독 커리어 한번 플레이 해보죠. 새로운 감독 생성. 누가 봐도 감독처럼 생겼는데 이 아저씨. 이름. 스웰피쉬. 스웰피쉬가 보거라는 뜻입니다. 보통 블로우피쉬라고 하는데 블로우피쉬는 약간 블로우를 좀 다른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웰로 바꿨어요. 스웰도 보고 독스웰, 닥셀피쉬. 뭐야? 나라 왜 이거밖에 없어? 한국 없음? A B C D E F G H I J K J K H I J K.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얼굴. 머리는 확 열자 그냥. 좋다. 수염은 좀 많이. 그거 위쪽이야 형. 알아? 귀도 만들 수 있어? 뭐 색깔이, 머리털 색깔이. 아니 핑크색 뭐야?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데? 됐다. 토트넘 사람들은 네이비색 많이 입지. 우리 개북어 동지의 혁명적인 지도원 놀이를 보았어. 됐어. 이렇게 입고 이제 아우터에 겉에다가 이거 입어주면 딱이지. 그러면 넥타이 살짝 보이면서 개 매력적. 와 진짜 야 패션 피플이신데? 좀 힙한데?
다니엘 레비 회장 임금 지급 중 대북 송금으로 제재 디디그. 멋있는데? 괜찮은데요? 됐다. 완료. 자, 실제 클럽 토트넘에서 뛰읍시다. 와, 브랜드 노출도 아주 높음. 국제대회 성과 2위, 국내대회 2위, 재정 중간, 뉴스 육성 투자 중간. 돈이 없구만. 경기 난이도 월클, 전후반 6분, 화폐 달러, 원 있나? 없고. 이적시장 켜짐, 협상 엄격도, 엄격함. 보통 엄격하니까, 그죠? 커리어 초반에 많은 자금이 유입됩니다. 자금 인수. 첫해 이적시장 끄자고? 그래, 끄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원래 있는 선수들로 하는 게. 케인 팔려 있지 않을까요? 이미? 소리 개커 뭐야? 갑자기 소리 개커 뭐야? 전술 비전 설정하기, 스탠다드, 윙플레이, 티키타카, 게겐프레싱, 밀집 수비, 역습, 키겐라시. 보통 그 저 전략 짜기 힘드니까 만들어져 있구나. 웬만하면 게겐프레싱 하는 게. 전술 지식, 선호하는 전술 비전을 잘 알고 있는 코치를 고용하여 선수들에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각 부분의 최고 지식을 갖춘 코치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능력을 한껏 끌어올려야 합니다. 뭐야 이게? 사용 가능한 슬롯이 스태프 정원이 정해져 있고 슬롯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부분에 필요한 전술 비전을 충족시키면 좋은 감독 평점을 얻어서 이사회가 다음 시즌에 사용하는 슬롯을 보충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와, FM 같은데 뭐 많이 바뀌었는데? 고용한 모든 코치는 팀의 비전을 적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데 스태프에게 전술 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동안 경기를 플레이하고 승리하면 XP를 하고 전술 비전을... 오, 코치 고용하는 거 요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급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비싼 애들이 잘해요. 전술 비전 윙플레이, 이거 게겐프레싱, 해리슨 본, 육성 부스트. 각 코치는 선수 육성을 위해 1년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한 부분에 보유한 별의 개수가 해당 부분에 모든 선수 시니어 선수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아, 이거 코치 FM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이거. 이상적인 퀄리티는 스쿼드의 선수층의 수준에 따라 각 부서는 코칭이 스태프의 특정 수준의 기량을 요구합니다. 유동적이며 달성 퀄리티는 총점 부서에서 기여합니다. 커리어 모드 완전 재밌어졌는데? 오. 오, 아니 이 커리어 모드에서 그 FME 기반 가지고 실제 플레이는 EA가 만들면 대작 하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EA가 빨리 FM을 먹어야 된다니까. 오, 좋은데? 공격에다가 하자. 첫 번째 코치. 그리고 경기장에서 효과, 전술 비전 영향으로 클럽에 설정한 전술 비전은 선수들에게 발휘하는 능력을 영향을 주며 각 비전은 포지션마다 다른 속성을 강화하고 지식 레벨에 영향이 있으며 날카로운 경기력 영향이 있다. 한번 해봐야지. 관전 모드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공격 전문가. 와, 공격 전문가 저거 위에 달아주는 것만으로
시살리송하고 클루셉스키하고 손흥민하고 능력치가 20 올라갔어. 잘했습니다. 더 많은 코치 고용하기. 자, 미드필드 코치 좀 고용하겠습니다. 공격의 몰빵. 토트넘은 공격이 다니까. 전술 비전이 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써도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상관없나? 아, 확실히 안 올라가네. 아니다, 5 올라가는구나.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가긴 하네요. 13이나 올라가네. 20을 맞춰주는 게 이상적이래. 1 올라가, 에게. 얘를 3별, 얘를 3으로 여기다 올리고. 오케이. 아까 얘를 대프로 내려야 되겠다. 수비로 내리면 3이 올라가니까. 그죠? 얘도 여기보다는 수비로 내려가는 게 더 많이 오르고. 얘 어떻게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코치를 다 맞춰 줘야 되네. 와, 신기하다. 이런 애들 서브는 어떻게 되나? 2만 더 올리면 되는데? 처음에야 복잡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키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인데? 어우, 이거 재밌는데요? 스태프 정원 13명? 지금 3명 남긴 했는데. 지금 2명. 한 명은 아까 1짜리, 2짜리 받은 애들, 이런 애들은 버릴까봐. 어? 뭐야? 멈췄다. 여기가 약간 뭐가 있나 보네. 아, 지금 해고해 가지고 게임 자체가 해고돼 버렸네요. 아하. 지금 이어서 하면 되니까. 포체티노 했네 이거. 바로 첼시로 간 듯. 이번 짝 뭐야? 저장 안 돼 있어? 이런. 그냥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이름도 그냥 저걸로 하고.
이름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잉글랜드로 하고 옷, 옷만 좀 바꿔주죠. Yes, master. 와, 몸이 후덕하네 그냥. 메시 미래 아니야? 안 되겠다. 리오넬 간다. 메시인 척. 리오넬, 리오넬 마사지. 됐어. 리오넬 메신 줄 알고 데려왔는데 마사지인 거지. 자, 약간 너훈한 느낌으로. 시제 감독들. A warm welcome to you all. Without further delay, we are pleased to introduce your new manager. 아니, 아니지. 주신 보건님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웃긴데? 오자마자 두란 머리만 쉬라냐? 아 대박인데? 그냥 전술에 상관없이 그냥 제일 좋은 애들 껴주면 되네. 근데 여러 명 한 번에 고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듯. 마사지. 토트넘 새 감독으로 마법사 선임. 기자회견장에서 투명망토 입고 등장. 아이 너무 웃기네.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은 공격하고 미드필드만 강하면 돼요. 원래 그런 팀임. 팀 색깔이야 그냥. 수비는 버려. 수비 버린 지 한 10년 됐어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조금 살아나 수비들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키퍼 벨기에 듀오 10년 전 얘기하냐. 이거 다 코치 다 어디 갔냐. 자 됐네요. 나이스. 잠깐만. 내려줘야 되겠다.
데스. 이름이 뭐야야? 뭐야? 자, 토트넘. 리오넬의 미래를 기대하다. 딱 이거 한글 패치돼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PC 버전 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풀 수 있는 사람 풀 수, 엑스박스 있는 사람 엑스박스. 스퍼스는 클루스베스키를 그냥 사왔다. 이적 뉴스. 산드로 토날리 산 거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네요. 훈련 플랜. 아, 효과가 발휘된 타이밍도 있어. 비카리오, 사르, 메디슨, 비수마. 아, 예쁘다. 팀 예쁘다. 이제야 만들어진 것 같네. 이제야 좀 팀 같네. 우리 흥민이 에너지를 할 거냐, 균형을 할 거냐, 경기력이 올인할 거냐. 체력이 감소한다. 우선은 경기력은 평범하게 하면서 경기하면서 슬슬 올리자. 굳이 갑자기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쿼드 팀 관리. 아, 이거는 공격적으로 할 거냐, 수비적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고. 오피스. 지금 돈 얼마 있는지. 야, 얼마 있는 거야, 이게. 좀, 콤마 좀 찍어라. 100만. 1억 3천만 불 있네? 1억 3천만 불이면 1000억? 1300억 있네요, 1300억. 우리나라 돈은 한 2천억 정도 있는 거. 한번 게임 진행해 볼게요. 어떤가? 프리시즌 초대. 프리시즌 토너먼트 초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이프치, 레알 베티스, 밀란, 라티움. 아, 미국 가자. 돈 많이 벌자. 뭐 아직까지 뉴스 같은 거 없고. 지금까지 뭐 다 똑같아요. 은쿤쿠, 라이프치에서 첼시로 이적. 자, 매치데이, 라티움이랑 훈련 세션도 있어? 연습 훈련을 완료해서 참여 선수를 임시 플레이 스타일을 획득하세요. 건전한요? 어떨지 궁금함. 목표를 완료하면은 향후 경기 도중에 적용되는 임시 플레이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고 훈련 세션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퍼터나 이런 거를 흥민이가 달고 뛸 수 있구나. 오, 이거 즉시 터치 뭐야? 좋은데? 90도 터닝 할 때 딱 좋은데? 오, 예. 야이. 이거 버릇들면 큰일 나겠다. 좋은데요? 90도 터치할 때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깨고 나면은
유스 아카데미 보고서. 훈련을 깨고 나면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서 게임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죠. 유수선 육성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아, 포텐이 높은 친구가 없네. 17살인데 오버롤 이거밖에 못 올라왔으면 안 큰 건데. 87이면 높긴 하는데 차라리 15살인데 이 이름이 케인이네. 얘가 훨씬 더 골키퍼로 키워? 다 골키퍼야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균형으로 키울게요. 굳이? 굳이 신경 써줄 만큼 좋은 애들은 안 나온 것 같아. 자, 매치데이 경기 전 리포트. 적이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는 모른다. 체킹. 매치데이 경기를 직접 뛰고 컨트롤러 승리하고 전술 보기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하이라이트만 볼 수 있다. 전술 보기. 공격점만 플레이하기. 경기 시뮬레이션. 전술 보기는 뭐지? 오. 이건 전술 보기거든요. 오, 오, 뭐야? 이건 관전하는 거고. 오, 이제 관전 되네. 모바일 잘하네. 와, 와. 와, 머리 찰랑거리는 거 봐. 흥민이 온다. 와, 흥민이. 와, 까비. 오케이. 와, 흥민이 개 잘했어. 와, 씨. 감차 들어가. 와, 맛있다. 굳이 FM 영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감독 모드로 보는 게 이게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와, 진짜 느낌 이상한데? 나이스 우도지.
어떤 게 보기 편해요, 님들? 이게 제일 보기 편하지. 라짜리. 에헤이, 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움직임 지금. 에이, 어디다 주냐 비수마야. 너무 좋은데? 오, 나이스 사르. 시스타린톤 그렇지. 손 뒤로 빼고. 어,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 살렸다. 사르 나이스. 꺾고 좋아. 시살리소 비스마 옳지. 메이킹 나이스. 미쳤네. 우리 흥민이 볼까? 흥민이 위주의 카메라. 경기장 꽉 차 있는 거 이런 모습이 너무 예쁘다. 오, 메디슨. 메디슨 뛴다 뛴다. 나이스 사르. 앞쪽으로 크로셉스키. 아 씨. 아니 감독. 감독 뷰. 어, 현장감 지리는데 진짜? 아니 실제로 축구 경기장 보러 가면은 내가 앉아있는 관중석 앞으로 선수들 왔다갔다 할 때 짜릿짜릿하거든. 그 느낌이 바로 나는데? 자, 하프타임. 자, 경기 시작. 잠깐만 화면 한번 리셋. 어우, 야 이거는 FM. 물론 FM의 그런 디테일함이나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좀 더 FM이 살아있긴 하지만 이거는 위험한데?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메디슨 나이스 사르 슛. 크로셉스키. 아니 진짜 경기장에서 보는 것 같아. 아 까비 뭐해.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 뭔가 그 입력할 때마다 경기에 뭔가 흐름에 방해를 주나봐요. 잠깐 공이 안 굴르고 있거나 그런 때에만 관전이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돌아가네요. 계속 누르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안 돌아가고. 오, 나이스 비카리오.
잠깐만 선수 좀 바꿔주자. 메디슨을 호이비에르로 좀 바꿔주고. 형님 패드 액박패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풀스예요 풀스. 지금 이거 풀스입니다. 로세소 호이비에르를 비수마랑 바꿔주고 비수마 자리에 페리시치. 좀 중원을 조금 더 든든하게 바꿔줄게. 흥민이도 윙으로 뛰고 싶을 거야. 좋아요. 오, 피카리오 나이스. 아니 근데 은근 AI가 개똑똑하게 플레이하는데? 와와 오른쪽 비었잖아. 그렇지 늦었다. 근데 너무 늦게 줬다. 왔다 로세소 슛 까비. 우두자 한번 바꿔주고. 이번에 나온 게 하이퍼모션 5인가 봐. 조금 붙어. 오우 나이스. 아. 크로스에 솔로몬이랑 바꿔. 아 이거 누가 안 떴어. 판더벤? 아 같이 떠줬는데. 아이고 머리 박았네. 프롭스 스키 나오고 솔로몬 들어갑니다. 제발 하나 따라가길. 제발 역습 한 번만 가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뭐 밀집하고 팀 압박하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스트라이커 추가해. 벌써 아웃되나?
벌써? 문제지? 팀 전략을 다시 짜야 될 듯. 전술을 포맷을 바꿔야 되겠어. 공미가 있는 전술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아니야 4231? 4231 좀 좁게 갈까? 애들 체력이 없으니까. 좁게 가면은 공격이 조금 루즈해지고 오밀조밀하게 해야 되니까. 넓게 하면 시원시원하긴 한데 크로스 헤딩 슛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스트라이커가 히살리송이어서 헤딩 잘 안 되니까 좁게 해서 그냥 패스 플레이 해야 되겠다. 걔는 프레시 하지 말고 티키타카로 바꾸고. 공 뺏긴 직후에 압박하는 걸로 바꾸고 수비 스타일 수비 때는 쭉 폭을 좀 쭉 줄일게요. 30. 깊이는 지금 티키타카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고 빌드업 느린 빌드업 말고. 이거 왜 깨지냐? 뭐가 연결고리가 깨지네? 왜? 티키타카라서 그럼 티키타카로 하고 여기 안에서만 조율할 수 있구나. 깨지는구나 이게. 박스 안쪽에 선수 많이 집어넣고 코너킥 때도 많이 들어가고 됐어. 포지션 조정. 손톱을 하자고? 히살리송인데 손톱을 하기가 좀 그런데. 손흥민만 약간 올려. 여기다 솔로몬 올리자고? 됐어. 사르는 CM이 좋아? 올라가서 CM해 그럼 너.
약간 공격적으로 할게요. 우잉, 좌윙, 윙백으로 지침 흥민이 흥민이 중앙 대기 뒤로 침투 그럼 보통 가로치기 공격 포지션에 대기 안쪽으로 파고들기 안쪽으로 파고들기 뒤로 침투 크로스는 뭐 같이 하고 수비 지원 수비 지원 하지 말고 메디슨이 제일 중요한데 메디슨 자유 역할 주고 프리롤로 다 풀자 그냥 너도 공격 포지션에서 대기 됐어 비수마 내려 앉히고 됐고요 풀백들 풀백들은 공격 가담시키고 오버랩 왜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양쪽 윙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뒤로 빠지고 박스 안으로 클로셉스키랑 솔로몬이 파고 들어가면 메디슨이랑 손흥민이 양쪽에서 오는 공 받거나 그러고 있을 때 포로랑 우도지가 양쪽에 윙처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박스 안에 4명 들어가고 나머지 양쪽 윙처럼 우도지하고 포로가 왔다 갔다 됐어 좋았어 스쿼드 허브 계약이 만료됩니다 요리스 아 지금은 아직까지는 애들이 유스 아카데미 한번 가봅시다 좀 새로운 애들 좀 데려와라 야 뭐야 그리즈만인 줄 자 좋았어요 자 이 전술로 다음 경기 한번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는 시뮬레이션을 전술 보기로 해서 경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아, 이 옛날 시기네. 저 화장실 좀 그만 갔다 올게. 옛날 이거 바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하네 시뮬레이션 건너뛰기
진짜 옛날 FM 같다. 옛날 바둑알 FM. 그지? 피카리오가 평점 제일 높은데? 솔로몬하고? 솔로몬이 왜 캡틴 달았냐? 골. 와, 이거 발을 이렇게 연동된다고? 레전드인데? 아우, 까비. 세비야 홈인가 보다. 세비야 포트볼 흔히 줄여서 왜 이래 쟤는. 깜짝 놀랐네. 씨. 반더벤하고 에밀슨 로열로 주자. 이거 호이비에르. 됐어. 로열 샌백에 벤 데이비스 샌백. 감독 좌우로 왔다 갔다 못해. 우선 재밌는 건 저 감독이 제가 아니에요. 이번 판까지만 돌려보고 그 다음에 카 3대1로 졌네. 자, 요렇게 해서 경기 커리어 모드, 감독 커리어 모드죠? 감독 커리어 모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커리어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 조금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풀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 모드 실제 선수로 플레이. 스퍼스의 완전 후보 중에 은돔벨레. 은돔벨레 키우기 어때? 은돔벨레 너무 늙었나? 아, 브라이언 길? 브라이언 길 키우기? 금돔벨레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재밌겠다. 자, 시즌 내내 경기장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쇼핑하거나 투자하거나 호화롭게 기부하거나 그런 거에 보상으로
개인성 포인터를 보상으로 획득해서 그거를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가 되네. 팀원들에게 인사하기. 우와. 이게 뭐야? 오늘부터 당장 열심히 훈련합니다. 소리 들리나요, 님들? 왜 난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지? 아, 이제 난다. 쇼핑하기? 우와, 이게 뭐야? 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최고의 수면에 투자합니다. 집에 수영장 만들기? 우선은 침대가 좋아야지. 그리고 팀에서 위치가 감독에게 사랑받으면 저게 막 별이 차는데 그럼 선발 라인업에 들 수 있다.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클럽과 협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선발 출전 매치 23%. 1대1 성공 15번. 화려한 골 4번. 드리블 개인기 2번. 골든 부츠 수상. 선택상. 와, 브라이언 길 생긴 거 봐봐. 선수 에이전트. 투자로 돈도 벌어? 나의 프로. 개인성. 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아니, 길. 왜 하나도 커스터마이징 안 돼 있어? 뭐야? 자, 우선 서브기 때문에 열심히 주급받으면서. 오른쪽 위에 보면 주급 계속 올라가죠? 자, 친선전 있는데 훈련 잘하면은 사랑받으려나? 훈련을 해서 성장시키고 훈련 연습 드릴 A를 받으세요. 와씨,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해? 쉽지 않은데? 수비? 쉬움부터 자동 돌리자고? 근데 한 번 깬 다음에 자동 돌려야 될 텐데. 그럼 자동 돌립시다. 이렇게 하고 전체 시뮬레이션. 이러면 잘 안 커요. 매치데이. 아직은 날 안 쓰니까. 목표, 나갈 때마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오, 바꿔주네. 크로스스키 나가고 브랜길. 뭐 머리 스타일 왜 이래? 골 하나 하거나 어시스트하고 드리블 성공해라. 경기 평점 6.5. 자, 오른쪽 윙이네요. 와, 씨. 카메라 보소. 맞죠?
Bentancourt. Giving the ball to the opposition that time. 아, 나로 인한 실점 나올 거. 아니, 선입력이 자꾸 들어가. 나는 패스 달라고 손 드는 건데. 카페 불타. 힐 저 새끼 안 내보내냐? 힐 저 새끼 안 보내냐 저거? 채워야겠다. 피가 없어. 패드 진동 막 울려. 힘들어서. 좋다. 하나 가자. 가 나와 있어요. 포지션 전환하기가 뭐. 챔피언스 트로피? 어, 챔스네 이거? 아, 나 좀 중요하게 나 이거 저건 줄 알았어. 신선인 줄 알았는데. 웬 챔스? 아, 말도 안 돼. 그렇지, 프리시즌 트로피지 이거. 호이비르. 나이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방금 3명 제끼는 드리블로 6.4까지 올라간 평점. 브라이언 힐 키우기. 나이스. 나이스. 누나가 잡았다.
나 완전 구석가이스라 그런구나. 포터 아저씨가. 비겼어? 평점 그래도 6.5 기준인데 그래도 잘 받았다. 메디슨이 저거 받았네? MVP 받았네? 감독한테 신임 좀 받았네요 그래도. 자, 활동 언어 코치? 다음 시즌 어디서 뛸지 모릅니다. 비서? 투자? 이스포츠 팀? 위험 낮음? 스포츠 장비에 투자? 비싼 거에 투자해. 버스 이동 후원? 전용 좌석 구매. 스타디움에다 전용 좌석 사기. 이거 훈련은 한 번씩 A 만들어야 돼. 아, 이게 홀드 약간 얌실하게 해도 되는데? 나이스. 키퍼 왜 저래? 이거 포인트 어떻게 저렇게 모아? 말이 되나? 마이너스 100 뭐야? 아이. 아이씨. 아, 100점 막각해. 아,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에이, 이거 어떻게 봤냐?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 더럽게 힘드네. 자, 다시. 당연히 나도 구역 사이로 드리블 하고 싶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씨. 아, 이거 미쳤네. 야, 자동 돌리자. 개 같은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뒤받는 게 낫겠어. 다음에 선발이다.
LW 선발 시켜 주는데. 장군님께서 산시로? 흥민이 어디 있어? 흥민이 안 나왔네. 벨리즈가 되고. 와, 완전 선발이네요. 3선발이네. 에라이. LW는 흥민이랑 같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적해야지. 뭘 고민해. X값 몇이고? X값 몇이고? 이 나라를 위해 머리를 안 깎았다. 레알마드리드 가야지. 여기서 천수형처럼 포부 밝혀야 되겠다. 토트넘에서 열심히 해서 레알마드리드로 비싼 값에 팔리겠습니다. 산체스? 루스터 반영 안됐나? 드리블로 무지개 쳐가지고 점수 사기쳐놨다. 나이스! 아니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풀렸어요. 이거 그 EA 파트너, EA 인플루언서들만 지금 이틀 먼저 풀린 겁니다. 아이고, 나이스. 이거 하다가 피온 가면 역지랑 지리겠는데. 역체감? 무슨 역체감? 피오는 피오니고 FC24는 FC24죠.
평점 사기 오지게 친다. 9.2. 나빵은 뭐 하나 키우게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유소년 중에 외국 나가 있는 친구 있나? 피엘 노팅엄 프리플랩 어떻게 치는데? 드리블 성공 최소 20% 달성인데 미친 91%야. 조규성 탈출기. 어 좋다. 어 조규성 탈출기 좋다. 요번 판 끝나면은 유튜브 녹화 끝내고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리즈 조규성 탈출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피가 없는데 이거. 감독님 저 좀 바꿔주세요. 피가 없어요 감독님. 감독님 조금 틀려주세요. 감독님 이거 뭐야? 점프 뛰네? 저 점프 뛰는 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봐봐 캐릭터 봐봐 저 위에. 이거 점프 뛰는 거 뭐야? 아 제스처구나. 신기한 게 있네. 골로원에 빨리 따라가. 카메라에 담겨야지 나도. 나도 좀 바꿔줘. 어, 손흥민이랑 바뀐다. 와.
잘했다. 어? 잘했어. 이발. 이발 안 되네. 흥민이하고 메디슨이 들어가자마자 넣어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아, 한 경기에 열심히 했더니 점수 많이 받았네요. 아, 이거 한번 한판 한판 할 때마다 이런 거 뭐 개인성 같은 것들은 없는구나. 저런 걸로 갖다가 나중에 뭘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이 캐릭터가 나중에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를 구매할 때 또 쓸 수 있고 그런 경기장 안 밖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성이라는 게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투자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 게 유의미해졌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튼 이렇게 해서 FC24 한번 얼티밋 팀부터 커리어 모드 그리고 선수 키우기 모드 한번 선수 커리어 모드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바.